안녕하시나요? 지금 새벽 5시 10분입니다. 퀘벡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가야 돼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에서 진짜 퀘벡 도착 전까지 한번 잡을게요. 안녕. 저렇게 배고입니다. 배고 배를 주차하는 배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저 셈에 집이 내 집이 있다. 이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숨은 보석이라고도 불리고 총 1800여 개의 섬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섬들은 모두 개인 소유의 섬들이고 섬 안에는 개인의 별장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곳 볼트성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이곳 볼트성엔 슬픈 비하인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곳의 주인인 볼트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성인데 아내가 앓고 있던 병 때문에 성이 완성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내의 사망으로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볼트가 다시는 성을 찾지 않았다고 해요. 이 성이 천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인데 아내를 향한 볼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막 빌딩 지어버리고 골치 아프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면서 집들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저쪽하고. 이런 식을 저 문화유산하고 이렇게 어떤 그 격을 두면서 이렇게 저 앞에 매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가 제가 사용할 숙소예요. 이틀이 뷰가 정말 좋아요. 저와 같이 혼자 계신 분들이 다 7층을 쓰시는데 저만 혼자 18층이거든요. 그래서 방 잘못 배정된 게 아닌가? 진짜 내가 여기 써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고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제가 이 방을 쓰게 된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뷰가 정말 예쁘지만 가까이 한번 더 가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뷰가 이렇습니다. 뷰가 좋아도 되는 건가 정말? 간판밖에 안 나오네 지금. 저는 이제 짐을 좀 풀고 쉬다가 건강을 나가볼게요. 안녕. 저는 이제 관광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예쁜 모습 많이 담아올게요. 안녕.
교황님을 뵌 후기를 짧게 말해보자면 사실 저는 처음에 오시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누구 유명한 사람이 오나?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들어보니 교황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뒤쪽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셔서 우리 그냥 우리 갈 길 가자 하고 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내려가다 진짜 좋은 자리를 발견해서 냅다 올라가서 카메라를 켰답니다. 주변에 경찰 경호원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정장 입고 계시던 경호원분들 진짜 짱짱멋. 그리고 기다리다 뵌 교황님은 되게 인자하시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너무 선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셔서 뭔가 그 순간만큼은 선한 미소에 빠져들었다는 사실. 가이드님도 모르셨던 일이라 저희랑 같이 구경하셨고 정말 운 좋게 뵙기 힘든 교황님도 배워서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